오늘 장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정우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1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오늘 어떻게 잘 마무리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지면서 코스닥과의 좀 피맞추기가 이어지고, 특히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에 따른 850선에 대한 저항을 좀 맞으면서 좀 약세 전환이 좀 되는 모습이고,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요. 하지만 최근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이제 업종에서의 순환매가 확실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지금 원전 섹터가 새로 좀 떠오르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순환매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거기에 따라서 최근 뭐 셀트리온 이슈와 함께 좀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랜만에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반면에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중대형주,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신규 접근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히려 이제 업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포커스에 맞추시면서 다음 업종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주 4월 달의 시작은요. 또 여러 가지 좀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우선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를 월요일 날 시작으로 해서 비제조업 지표까지 좀 발표가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주 후반에 가서 금요일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. 지금 영업이익이 급격한 감소를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고, 또 금요일에 미국에서도 3월 고용보고서 발표된다는 점을 체크해보시면서 한 주간의 좀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정관이 오늘 장 마감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. 1분기에도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